작업을 하다 보면 가죽에 짜투리가 생기곤 하죠. 아끼고 아껴서 작은 제품이라도 만들곤 하지만 그것도 쌓이다 보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아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할 건 불놀이입니다. 가죽에 불 붙이기. 지난번엔 가죽에 물을 줘봤었는데 이번엔 물이 아니라 불입니다. 어쩌면 여행지나 길거리에서 가죽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라이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가죽이라고 말하는 걸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과연 진짜 천연 가죽은 불에 타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탑니다. 방금 전처럼 열을 가한다면 종이도 안 타요. 불이 붙으려면 발화점까지 꾸준한 열을 가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탈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태워봅시다. 가죽인지 아닌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아마 눈으로만 보고 어떤 가죽인지 알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사실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인지 감별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가죽을 태워보는 방법이에요. 이번 실험은 두 가지 큰 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작은 불로 합성 피혁, 베지터블, 크롬 가죽을 태워보고 두 번째는 토치로 완전 연소시켜볼게요. 자, 바로 태워봅시다. 합성 피혁입니다. 캔버스나 부직포 등의 원단 위에 코팅 처리를 해서 가죽처럼 보이게 만든 것을 합성 피혁이라고 합니다. 이 뒷면의 원단이 심지 같은 역할을 해서 쉽게 불이 붙고 빠르게 타들어가죠.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 이 코팅막이 열에 의해 변형이나 손상이 되기도 쉽습니다. 면에 바로 열을 가하게 되면 코팅막에 구멍이 생기거나 불이 옮겨 붙기도 해요. 이번에는 천연 가죽, 그 중에서도 코팅이 되지 않은 베지터블 가죽입니다. 보통 가죽은 불이 바로 붙진 않으며 불이 붙더라도 쉽게 꺼지는 편이죠. 심지 역할, 즉 불씨를 옮길 부분이 적기 때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면에 바로 열을 가하게 되면 색은 짙어지지만 별도의 코팅이 없기 때문에 가죽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번엔 탑그레인, 크롬 가죽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불이 붙진 않지만 코팅 처리된 면이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실험 정리. 합성 피혁은 쉽게 타오르고 불이 잘 꺼지지 않지만 천연 가죽은 불이 잘 붙지 않으며 불이 쉽게 꺼진다. 코팅된 면은 합성 피혁인지 아닌지를 떠나 열의 변형 및 손상이 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완전 연소 테스트입니다. 보통 타고 남은 재를 확인하기에 애쉬 테스트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연소 그릇. 괜찮습니다. 이럴까봐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이런 연소 그릇이 필요합니다. 알코올은 없어도 되지만 토치로 오래 달구기엔 겁이 나서 불이 잘 꺼지지 않게 연소를 도와줄 고체 알코올도 넣어주겠습니다. 가죽은 빠른 연소를 위해 잘게 잘라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태워줍니다. 우선 베지터블 가죽입니다. 토치로 불을 가해주고 어느정도 불이 붙었다면 완전 연소 때까지 기다려주겠습니다. 타면서 액체가 끓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가죽 내부의 유수분기 및 약품 처리 방법에 따라 같은 베지터블 방법이어도 차이가 있기에 베지터블 가죽만의 특징이라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크롬보다 베지터블 가죽류를 태울 때 관측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죠. 다른 색상도 테스트해볼게요. 사실 가죽의 색상은 제 색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색상 모두 태워보겠습니다. 식물성 원료를 이용했기 때문인지 남은 재는 숯같은 느낌이 강하고 재의 색깔은 검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연소 과정에서의 소리도 나무를 태우는 소리랑 비슷해요. 베지터블 가죽이 다 타고 남은 재는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서로 엉겨 붙는 편이 많아요. 이번에는 크롬 가죽입니다. 크롬 가죽은 베지터블 가죽보다 완전 연소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굳이 알코올을 안 써도 되는데 상황 보면서 넣어주겠습니다. 크롬 가죽의 경우 재가 초록색 빛을 띱니다. 이는 크롬이 가열되며 선화 반응을 일으킬 때 녹색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이 관측되는 것입니다. 마저 태워보도록 하죠. 다 타고 남은 재는 완연한 초록빛을 띠게 되고 베지터블 가죽에 비해서 훨씬 쉽게 바스라집니다.
이번엔 금방 탈 것 같아서 알코올은 안 넣고 해볼게요. 네, 다른 그릇에 마저 나머지도 태워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성 피혁도 해보려고 했는데 진짜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중간에 멈췄습니다. 대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보통 합성 피혁은 종이를 태웠을 때 나오는 회색 잿가루에 가깝게 나오거나 아예 사라지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애쉬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1단계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해보지도 않는 편이죠. 두 번째 실험 정리. 크롬 가죽은 초록색 재가, 베지터블 가죽은 검은 재가 남는다. 크롬 가죽의 재는 쉽게 바스라지지만 베지터블은 형태가 유지된다. 연소 테스트용 그릇이 없다면 쇠냄비를 쓰자. 어쩌면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는 낭설 중 하나인 가죽은 불에 타지 않는다 라는 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합성 피혁에 비해서는 불타는 게 더 어려운 편이기는 하지만 가죽이 쇠도 아니고 타지 않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